장기입니다. 노변장기.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전혀 반가운 얼굴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니, 아주 반갑습니다. 섭섭해요. 아주 반가워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방송국 오는 길은 괜찮았나요? 아.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운전하는데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침에 제가 7시 경에 여기 상암에 왔었어요. 예.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도 당연히 제사를 안 했겠죠. 미끄러지는데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세 번을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아, 제설 전이어서? 네. 아침 새벽에 이제 7시 정도. 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또 저녁 때 다시 제가 오후에 이제 저녁은 아직 오후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다 이렇게 깔려서 있던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기상청에서 제대로 예보를 했다면은 아마 서울시도 준비를 단단히 그렇죠. 하고 했을 텐데 네. 조금 예 문제가 있었네요. 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비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서 통구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지난 14일입니다. 소병훈 의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7급 비서인 이모 씨가 지난 1일에 분신을 시도했던 한 남성의 사진을 올리면서 댓글을 통해서 통구이가 됐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른다. 통구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시태그를 또 달았는데요. 분신자살, 혐오, 쥐불놀이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인터넷 유저가 이런 글을 써도 상당히 다른 유저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잘못된 글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어머 일베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저도 거예요. 일베라고 생각이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 비서관 주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이분이 지난 1일 날 그 잔디광장으로 이제 돌진하면서 이런 분신 시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극우 세력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비꼰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극우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좌관이 한다는 것은 비서관이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걸 되게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국회는 국가의 생명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제 이 글을 사실은 이 탄원 호소문을 이 분신하신 분이 원래 썼었는데 이걸 또 비난하면서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라 놓고는 심장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정말 양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있었던 것인가. 게다가 본인이 지금 여당의 비서인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좀 의심스럽고 이상합니다. 예. 그, 또, 통고이 됐어요. 이런 거 뒤에 또. 크크도 크크로 붙여가지고. 네. 이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논란이 되자 SNS를 닫았다고 하는데. 소병훈 의원실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고요. 일단은 현재 이 해당 비서가 사직서를 냈고, 오늘 자로 사직 처리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비서관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소병훈 의원실에서 입장을 뭐 아주 뭐 기자회견처럼 한 건 아니지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다. 예, 예. 너무 죄송하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장윤진 기자 SNS 하시죠? 잘하죠. 예. 많이 하죠. 잘하죠. 페이스북도 많이 네, 하시고. 주로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실수한 적 없어요? 실수는 뭐 간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되는데 순간 기분에 취하다 보면은 그 나도 모르게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비난을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 또는 지나치게 혐오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빌미가 돼서. 단지 자신과 같지 않다라고 뭐 사용자나 어떤 갑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노동자나 의뢰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례가 생길까 봐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 정치인들도 SNS로 실수 많이 한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주한 뒤에 SNS 올려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 이 SNS가 약인가 독인가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하지 않습니다. 아, 안 하세요? 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까 봐. 이 SNS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그 중첩되는 공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적인 얘기를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공적인 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글을 올릴 때 다시 한번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군요.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에서 뭐 취업 그 인터뷰 같은 걸 할 때요. 그 해당 지원자의 SNS 계정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식의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식의 그런 의사를 표현해 왔는가, 이게 우리 회사의 가치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본인들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아예 그 미리부터 인터뷰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조심, 예. 물론 이제 그 행위가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두 번째 문제고 조심해야 되는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팟빵 앱으로 다금바리님께서 장 기자님은 페북에서 하는 말이랑 다른 데서 하는 말이랑 너무 다릅니다. 딴 사람인데 이렇게 페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길래. 예, 요즘은 제가 좀, 곧,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나와서 좀 웃고 있으니까 막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고은 시인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폭로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오늘 이 고은 씨가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이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반면 박진성 시인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소송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최영미 시인인 최근 지난해죠 고은 시인이 지난 1994년 이 주점에서 아마 지금 알려지기로는 탑골공원 근처에 주점을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성추행 등 또는 음란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박진성 시인은 최영미 시인의 이런 폭로가 나온 직후에 고은 시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의 폭로를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이 최영미 시인의 주장과 박진성 시인의 주장을 좀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최영미 시인의 경우는 그 당시에 적어둔 일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동석했던 참석자들로부터 동일한 거의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예,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예. 해서 예, 신빙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언론사도 사실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7천만 원 청구했었는데 그 언론사는 이제 최 시인의 주장을 그 기사화해서 냈던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기사화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언론사도 역시 이제 진실된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했고 기사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지금 이제 물론 이게 1심입니다. 근데 장 기자님 이제 말한 것과 같이 판결 내린 건 맞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약간 쟁점은 당시에 그 최 시인의 말이 맞다라고 했었던 그 다른 A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진술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분이 사실은 나중에 법정에 와가지고는 다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여러 명이 실질적으로 최 시인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 맞다고 했다가 이제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이게 2심에 가게 되면 또 조금 이제 그 실체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릅니다. 요새 뭐 1심에서 무죄 났다가도 2심 가서 유죄가 되고 뭐 유죄됐다 무죄되고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그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른 경우는 매우 사실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물론 좀
법원이 항상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 내리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좋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이 법의 또 신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드물진 않아요.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보통 한 30% 정도는 30%. 돼요. 네. 그래요. 다른 사건 이야기해보죠. 캄보디아인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죠.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나온 사건인데요. 우울증으로 입원한 언니를 대신해서 조카를 돌보려고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시에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치며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현재 사실은 그 형법이나 이런 그 관련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그거예요. 예. 폭행 협박이 한 것 불능할 정도였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그 자리를 뭐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것은 그 정도까지 그 가해자가 성폭행과 관련한 폭행이나 협박한 건 아니다고 보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분 이 판사님은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체육 수업 시간 중에 여학생들한테 과도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중학교 체육교사가. 여기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반하는 건 아니고 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체육 과목의 특성상 효과적인 실기 지도를 위해서 시범을 보이면서 동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변명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조금 이분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네.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노브로사 말처럼 지금의 형법 법률에는 강간죄, 성폭행죄가 현저하게 저항 불능일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만. 예, 원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안희정 전 지사 판결도 그렇고 그 현저하게 반항 뭐 그런 것도 아니고 3년 6개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비슷한 판결이 또 있었는데 CCTV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손을 잡고 웃으면서 내려왔는데도 그 인정 안 해줬단 말이죠. 저 제 사건이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면서 이런 판결에는 왜 소리치면서 저항하지 않았냐 해서 무죄를 내세웠으니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논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그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면은 이것이 성폭행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저항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보는 그런 기준이 지금 현재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대법원 판단을 거치면서 좀 확립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결이 들쭉날쭉하고 재판부마다 다른 예. 전혀 다른 판단 내놓는다면 이거는 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예. 그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은 이제 그 이주 여성의 현실이라든가 친족 성폭력의 특성 같은 거를 조금 잘 이해를 안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반항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부가 그 처제의 체류 연장권을 가지고서 협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당시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좀 인정하고 파악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니를 못 보게 하겠다. 체류 연장권 체류 못 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협박했기 때문에. 반항하기 어려웠다는 그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요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이 성폭력 판결의 문제 대법원에서 확고한 체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가 어제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2008년에는 24만 건에 달하던 중절 건수가 최근에는 크게 떨어져 가지고요. 2만 8천 건,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 연령도 27세에서 35세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주로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절의 이유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봐 낙태를 했다라는 그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자녀계획상 원치 않았다라는 게 31.2% 그리고 경제상 양육이 어려웠다라는 게 32.9%에 달했습니다. 예, 복수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낙태할 때 혼인 상태를 보니까 미혼하고 혹은 동거 이게 한 50% 가까이 되네요. 네, 거의 반반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혼에서 낙태도 한 37%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은 법률혼이 아닐 때 낙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낙태 태아의 낙태의 가장 큰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성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그런 낙태는 거의 없어지고 원치 않는 예. 임신 이런 것 때문일 텐데 낙태하는 거죠. 예, 결국 이 낙태죄가 헌법 소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그렇죠.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7년 전에는 가까스로 합헌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거다는 예상이 많아요. 지난 뭐 간통죄처럼 어떻게 보세요? 지난 9월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개변론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현하신 헌법재판 소장님과 헌법재판관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세 분의 의견이 위헌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나머지 분들의 의견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중에 두 분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퇴임하시게 되면 위헌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위헌 과 관련된 이 혹은 헌법성과 관련된 결정을 4월 11일 정도에 내릴 예정이라고 지금 현재에서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특히 의사들의 낙태죄와 관련된 처벌이 징역살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장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여성의 문제, 여성의 권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상대방은 태아라는 것, 그 역시 생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권리 역시 신중하게 살펴봐야 예. 되겠지만 생명까지도 생명이라는 점을 좀 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장 기자하고 좀 반대 생각인데 아직도 이렇게 논쟁거리고 토론거리고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현재서 어떻게 판단하냐. 판결이 나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